삼성전자와 UN 개발계획 UNDP이 24일 전 세계 청년들과 함께 17개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인 제너레이션 17의 청년 리더 4명을 추가로 선정했다. 새로 뽑힌 청년 리더에는 최혜진 두브레인 대표가 포함됐다. 최 대표는 발달 지역 아동 치료를 위한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창업했고, 이 회사는 지난 2018년 삼성전자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실앱 아웃사이드에 선정돼 지원을 받기도 했다. 브라질 빈민족 청소년들의 기본권 신장에 앞장서고 있는 다니엘 칼라코, 레바논 재난 구호 활동을 이끌고 있는 지역사회 활동가 나딘 파울리,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유리 로마쉬코도 이번에 제너레이션 17에 새롭게 합류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UN 75주년을 기념해 2030년까지 글로벌 골즈 달성과 더 많은 젊은 세대들이 동참해 중점을 두고 설립된 제너레이션 17은 총 8명의 청년 리더가 활동하게 됐다. 기존 청년 리더들은 UN 개발계획과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으며 17개의 글로벌 골즈 중 10개 목표를 지지하고 청소년 차기 라이브를 다양한 UN 행사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해왔다. 올해에도 UN 경제사회이사회 이쿠삭 청소년 포럼 2021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글로벌 골즈 달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청년 리더들이 최신 갤럭시 기기와 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청년 리더들은 삼성 글로벌 골즈 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동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삼성 글로벌 골즈 앱은 갤럭시 사용자들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실현에 동참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광고를 확인할 때마다 발생하는 광고 수익금은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 지원 활동 등에 기부된다. 현재 전 세계 1억 대 이상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됐으며, 유엔 산하기관인 SDG 액션 캠페인의 SDG 액션 어워즈 CES 2020 혁신상을 각각 수상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 최승은 마케팅 팀장 정모은 유엔 개발계획과 함께 청년 리더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갤럭시가 구축한 에코시스템과 의미 있는 혁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에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동진 기자 GBF산.com